삼성 라이온즈가 포항구장에만 오면 이 마운드는 안정감을 되찾고 타선은 폭발해 포항구장 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삼성은 어제 한화를 13-2로 물리치는 등 올해 포항에서 2연승을 거뒀고 지금까지 포항구장 성적은 28승 6패, 승률은 무려 8할 2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포항야구장에서 이렇게 성적이 좋다 보니 삼성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선 올해 포항에 배정된 6경기를 내년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는 조금 전 저녁 6시 반부터 포항야구장에서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 수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